해마다 10월이 오면 그리워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이었나? 12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라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뵀었어요. 굉장히 자주 불러내고 저도 이제 신나서 가고 너무 좋아했던 막 거의 영웅 같은 선배니까 해철이 형은 약간 술 맛을 좋아하는데 취하는 걸 안 좋아하셨고 저는 가끔 취해서 약간 흥청망청 노는 걸 좋아했고 근데 이제 그 날이 맞는 날이 있었어요. 가끔 해철이 형이랑 형을 위해 술도 챙겨왔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좀 맛있는 술을 갖고 오기도 하고 비싼 술은 형님이 갖고 오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술을 건네보지만 그는 이제 올 수 없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오늘은 홀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여기 앉아서 먹고 있을 것 같아, 지금 해철이 형. 여기 앉아서 먹고 있을 것 같아. 신해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려온다는 후배 김동완. 제가 도망간 거예요. 너무 형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시니까 그 좀 힘든 짐을 자꾸 스스로 짊어지시니까 저는 뭐 미안한데 그거를 형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형이 없으니까 형은 그냥 저한테 그냥 갚을 수 없는 빚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영원히 저는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다시는 갚을 기회가 없는 너무 난 형 미안합니다. 진짜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나는데 왜 울컥하죠? 네. 아 잠시만요. 신해철, 그는 어떤 삶을 산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그를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 10년 전 떠나보낸 저의 선배 가수에게 드리는 추모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수 싸이는 자신의 공연 때마다 선배 신해철을 추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002년 한 봄쯤이었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강렬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신해철이다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예.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더 대박이었어요. 너 락 좋아하니? 그래서 네? 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맞게 봤구나. 형의 음악들을 다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밥 사주시겠다는데 뭐 완전 성덕이죠.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늘 같은 선배이자 슈퍼스타였던 신해철. 반면 싸이는 이제 갓 데뷔한 신인 가수였습니다. 신해철은 왜 싸이에게 만나자고 한 걸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너 뮤지션이야 연예인이야였는데 저는 거기서 또 전 연예인이라고 대답해요. 형 전 연예인이죠. 근데 형은 어쨌거나 제가 대단히 뮤지션이 되기를 바랬었어요. 너무 예능 쪽으로 빠질까 봐 그걸 되게 경계했던 음악적으로 저한테 되게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랬고 그래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싸이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랬던 형 신해철. 까마득한 후배의 당돌한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싸이군과 제가 평소에 노래방에서 추태 부릴 때 부르던 추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데뷔한 지 2, 3년 차밖에 안 된 애가 누가 신해철 형한테 게스트로 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 공연에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제 공연에 형이 와달라 그런 건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틀을 오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싸이에 대한 애정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작곡, 편곡하는 법부터 사운드 다루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는 신해철. 이 형은 뭐 뮤지션이고 가수이고 작곡가이고 프로듀서이지만 또 이 형은 대단한 엔지니어였었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정말 잘 다루고 잘 만졌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기타 소리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드럼 소리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엄하게 혼내가면서. 예. 네. 근데 덕분에 저도 일반 가수보단 사운드를 그래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스트링 자체를 한 3dB만 내려줘. 사비 다 같이 가볼게. 2절부터. 슬프면 꾸미길 바라는 나. 그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대단한 자양분이 됐죠. 되게 기억에 남았던 따뜻한 순간은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형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형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제가 손이 찼었나 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더니 체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날 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따줬던 기억이 있어요, 형이. 스타일리스트 분 바늘 주세요. 바늘도 이렇게 불에 달궈서 탁탁탁탁탁. 근데 그런 굉장히 정스럽고 그런 면이 너무 많은 형이죠. 네, 권상우씨로 반갑습니다. 10년 넘게 친형제처럼 지냈던 두 사람. 그리고 우리는 넥스트입니다. 노래가 이 노래로 정정이 됐습니다. 싸이군이 직접 선곡하고 형 우리 이거 해요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할 사람들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죠. 2014년 10월 27일 그렇게 싸이는 형 신해철을 황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형이 간 거는 저한테 꽤 일생일 때 커다란 충격이자 사건이었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해철을 추모해온 싸이. 그에게 신해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간 가슴 따뜻한 형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쉽지만은 또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저는 또 필요했고 문희준이 어렵사리 꺼내놓은 이야기 하나. 아이돌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던 그가 솔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언젠가 뭐 기회가 돼서 저만의 음악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기타리스트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락이라는 장르에 대한 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꿋꿋이 제 음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꿈꾸던 락 음악을 시작한 것 뿐인데 어마어마한 악플 공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다가 또 이제 어떤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안 하기를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 신해철이야 라고 아 제가 아는 그 신해철 선배님이시냐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만나게 됐죠. 예.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선배 신해철은 그렇게 희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의 음악을 좋아하냐 그리고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을 인정하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연히 예전에 학창시절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이죠 라고 했더니 그런 선배가 너의 음악이 좋다라고 인정을 지금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은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너의 다음 앨범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해주셨었죠. 마음을 울린 그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문희준.
정확하게 뭔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음악적인 얘기를 이렇게 딱 해주신 분이 거의 처음이었죠, 그때가. 이후에도 집에만 있던 그를 불러내 밥을 사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신해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도 그였습니다. 저는 19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가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랑 제 여동생 이렇게 해서 계속 컸거든요. 약간 저한테는 그런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느낌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그늘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너에게 신해철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3일 내내 장례식장 주변만 맴돌았다는 후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도저히 그 상황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아갖고 마지막 발인할 때도 그 병원 주변에서 그냥 맴돌았던 기억이 나요. 들어가지 못하고. 현진영에게도 신해철은 각별한 형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준 형. 신해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애한테는 사실 잘 다가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얘가 나한테 뭘 또 부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해철이 형은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멀리 있고. 내게로 돌아올 너는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옆에 있어준 신해철 때문에 현진영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현진영 씨입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많이 했을 시기였는데 아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선배도 있고 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실망을 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갖고 다시 일어선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죠. 네. 그런 분이죠, 해철이 형은. 신해철과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또 한 사람. 밴드 부활의 리더 김태원입니다. 90년, 91년 이때쯤인데 그때가 이제 제가 무너졌을 때인데 남산에 늘 갔어요, 혼자 밤에. 사람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태원에서 걸어서 남산까지 갑니다. 매일 터널, 밑에 터널이 보였으니까 되게 위험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지금 생각하면
대처라. 내가 너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새벽에 당시 그랜저, 각 그랜저였을 거예요. 그걸 울고 지가, 자기가 왔었습니다. 막말로 죽을까 봐 올라와 준 것 같아요. 그건 뭐 영원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잘 됐을 때 나타나는 건 뻔한 거고, 사람이 완전히 정말 바닥에 있을 때. 1집 앨범의 성공으로 잘 나가던 부활은 1991년 당시 해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을 신해철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히 그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슈퍼스타가 됐으면서도 찾아와 준다는 건 그 친구가 삶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인간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관계가 죽을 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김태원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랬던 속 깊은 동생 신해철. 확률이 2대 1인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 놀러와라는 프로에 나간 적이 있어요. 신해철 씨하고 저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딱 그 답이 나와요. 뭐냐면 신해철이 제 옆에 앉아서 거의 일도 말을 안 합니다. 그 친구 말을 언변이 얼마나 좋은데 유머도 있고 근데 제가 말을 던지면 딱 가리고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어떻게 보면 첫 방송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실히 보여요. 지금 봐도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보여. 태어나서 먼저 세상을 살고 내가 살아보니 이런 거는 별로고 이런 건 좋아. 너 그러니까 이거 해. 선배. 그게 마지막으로 남는 단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사람? 좋은 형이다. 형으로 동료 가수들에게 기억되는 신해철. 가요사에 남았습니다.